종전 나에 대해서 마지막에 아,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. 오케이. 어, 그래. 그래서 내가 여리다고 한 거잖아. 아니, 잠깐만. 그렇잖아. 내가 다 헷갈리고 나만 맞는 거라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손석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전 전종서입니다. 말하지 마. 그러면 추측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? 정확합니다. 밥을 잘 먹는다. 그런 거니까. 맞아요. 밥 잘 먹는다. 저 엄청 먹었거든요. 오빠 먼저. 나 먼저? 고기보다 열이다. 이런 거 아니었을까? 맞아요. 어, 진짜? 응. 내가 감성적이었잖아. 맞아요. 영화 할 때 최선을 다하는구나? 네가? 어, 그거는 처음부터 그랬고 되게 시원해 하는 것 같았어요. 다 불태웠다. 그런 느낌. 전혀 그러니까 아닌데? 되게 뭔가 되게 쿨하게 갔잖아, 너. 아, 맞지. 어, 그러면 어땠는데? 이제 진짜 끝났구나. 촬영이 정말 끝났구나 하면서 후련히 했었어요. 어떻게 나올지 기대 반, 걱정 반? 둘 다 똑같을 것 같은데. 내 문제? 선술집에서 술 마시는 장면. 맞아요. 그거 똑같을 것 같아요. 나도. 나도. 그거 진짜 뭔가 연기도 좀 잘한 것 같아. 정서가 연기 잘한 것 같아. 나도 나쁘지 않았어. 이상형이요? 제가 볼 때 종서의 이상형은 아주 착한 남자. 아주 선한, 되게 예의 있고 착한. 굳이 따지자면 몸 좋은 남자보다 머리 좋은 남자. 맞아요. 연상보다 연하일 것 같고 많이 좀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잘 야무지게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? 순수한? 순수한? 착하고 좀 순수한? 막 많이 꾸미지 않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. 전 자연스러운 외모, 화장 안 한 외모 좋아해요. 안 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모르는 거잖아요. 저는 확실하게 대답은 못 할 것 같아요.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정 붙으면 뭐. 오빠는 만날 것 같다. 잠깐. 짧게. 제가 볼 때 의외로 많이 두드리고 만날 것 같아요. 저는 좀 돌직구. 아, 돌직구. 나는? 돌직구. 아, 나 많이 생각해보고 만납니다. 한 1년 생각하고 3개월 만납니다. 1년 생각하다? 내가 생각할 때 종서는 매일 봐도 설레는 연애를 좋아할 것 같아. 맞아요. 편안한 걸 좋아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저는 사실 그렇게 설렘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. 편한 게 전 최고예요. 믿음과 안정을 혹은 새롭게 변화하는 믿음과 안정을 주는 사람. 맞아요. 오빠도 그럴 것 같아요. 뭐 아니에요. 나는 그거보다는 좀 나를 뭐였죠? 새롭게 만들어주는 사람?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생각하는 영화의 관전 포인트? 그 되게 영화가 되게 섹시해요. 그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. 틀렸어요. 아, 틀렸어? 야, 일부러 틀렸다고 하는 거 같은데? 아니야, 진짜로. 저는 뭐 이 영화가 그렇게 어떤 면에서 섹시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. 근데 조금 다른 거가 있는 거 같아요. 기존의 로맨스 코미디물에서는 대사나 이런 것도 좀 다르고 뭔가 로맨스 코미디를 안 할 것 같은 배우들 두 명이 하는 그런 좀 시크함?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색다른 거? 플러스 대사, 감독님의 그런 대사? 이런 게 되게 뭔가 손석구, 전종서 스타일로 잘 풀어진 것 같아요. 그게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이런 장난 안 할 것 같은 배우들이 한 거?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, 영화가? 나? 네, 저는 섹시한 것 같아요. 그거 좀 섹시하지 않나? 술집 그거. 아, 그쵸. 그거 그건 되게 섹시하던데. 그리고 저도 똑같이 전종서, 손석구가 하는 게 관전 포인트고 정가영이 그런 게 우리는 사실 진짜 정가영 감독님 때문에 만난 거잖아. 그분의 전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작품을 고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것 같아요, 관전 포인트가. 그래서 연애 빠진 로맨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마리 클레르가
12월에 뿐만이 아니라 매달 나오잖아요. 12월로도 우리가 나오는 거는 아 저희가 나오는 저희가 나오는 마리클리를 12월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